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뭐지? 뭔가 전 같지 않은 느낌? 아... 옛날 같지 않아? 어, 뭔가...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뭘 하든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국자 먹방에 텐션이 달라졌어. 여행을 한번 둘이 보내면 어떨까? 아... 내가 직원인데 내가 일을 직원이 일을 하자는 일을 하기 싫대. 모든 게 출연진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 바뀌어. 직원을 싫어하는 거. 아니 그럼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냥 먹방 브이로그를 보지. 야, 근데 여기 라면 사례 원샷 된다, 검사. 원샷 했죠? 오케이. 아, 여기 있잖아, 내장이 네. 아니야. 뭐야? 이거요? 아, 뭐예요? 뭔 거 같으세요? 서열인가?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짬순, 짬순. 제일 1번 짬이 우리랑 몇 년을 같이 했지? 2년 하고... 2년 넘었어? 2년 반? 지졌다. 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왜 지금 아, 이렇게 왜 이런 술을 먹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봐. 희연이 얘기해봐. 제가요? 저 회사가 막내 넣고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진 않아. 망해 하고 있는데 술을 왜 먹어? 아니 이게 뭔가 뭔가 전 같지 않은 느낌? 옛날 같지 않아. 어, 뭔가 보는 사람도 똑같을 것 같고 우리도 똑같을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을 건데 실제로 제일 회사에 밀접되어 있는 팀장 라인들과 그 당사자인 기동재열이 한번 술 먹으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약간 나는 뭐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주변에서. 응. 우리 채널이 아 너무 재밌는데 나만 알고 있다. 맞아. 나만 아는 채널.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사람만 아는 채널 되어버렸어. 나를 알고 나서 우리 채널을 보잖아. 너무 재밌대. 날 알지 못하면 들어오지 또 못해. 접근이 너무 어려워. 아, 이미 아예 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막 뭐 펀스워 제이. 맞아 맞아. 희연도 갑자기 뭐 이런 일은 오순이는 어디 갔고 옛날에 뭐 옛날 페이지는 어디 갔고. 그냥 약간 고였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좀 보고. 그렇지.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점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점 좀 문제였던 것 같다를 얘기를 해보는 자리인 거예요. 원샷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왜요? 왜요? 아, 죄송해요. 하자! 없어요. 아, 근데 나 없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마시고 딱 그 기동재열님 장단점 말하고 갈까요? 그동안 못 말했던 거, 맨정신에 못 말했던 거. 근데 그 대신 아저타임을 해야 돼요. 그럼 부사장님도 아저타임이야? 무슨 아저타임이야? 아, 왜냐면... 다 끝나, 이제. 인사 없구나. 숨지마. 알았어. 알았어. 시작했어. 아니, 아니요. 계급별이에요? 나이별이에요? 나이별이죠. 아저 타임이 계급별이에요? 아저 타임이 계급별이에요? 오케이, 그럼 짠 막내부터 한번 갈까, 그러면? 그게 맞을 거. 그럼 이현 생각하기에 지금 어때? 핫도그TV야. 그래. 지금 핫도그TV야? 이현 또 팬이었잖아. 아, 맞아. 옛날에는 뭔가 되게 텐션이 좋았고 뭘 하든 재밌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뭘 하든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실제로도 적용이 되는 아니 스튜디오를 찍지 않았는데 뭐 암스튜디오라고 진짜 서운해. 열심히 기획해서 스튜디오에서 찍자고 하는데 뭘 하든 항상 뒤로 밀리고 겨우겨우 밀려서 찍자고 하면 찍기 싫대. 아니 근데 내가 직원인데 내가 일을 직원이 일을 하자는 일을 하기 싫대. 사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찍기 싫어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근데 대신에 그 왜 찍기 싫은지도 좀 문제인 것 같다. 왜 찍기 싫어? 재미 없으니까 찍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와서 먹어봐! 왜 이래! 그냥 뺨을 때려 그냥 이 새끼 끝까지 먹네 진짜. 아 약간 그렇게 욕을 먹고 끝까지 그냥 먹어. 아니 본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어. 아니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뭔가 옛날에 비해서 텐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아 여기서 그 월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월드 그래? 함께 월드? 일단 각종 오빠의 텐션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맛없는 음식 나와도 먹고 막 표현을 했는데 아니 이건 안 돼. 맛있는 거 준비했다면서요? 아 맛있는 거 주기로 했잖아요. 똑같다. 아니 그럼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냥 먹방 브이로그를 보지.
내가 느꼈을 때 달라졌다고 느꼈 가장 큰 게 예전 보통 TV를 보면 기동재월이의 약간 그 친구 티격태격하는 게 재밌었는데 맞아. 지금은 살짝 친구로서가 아니고 사장 직원의 느낌이 맞아. 비즈니스 파트너 좀 약간 말해주면 안 되니까 둘이 친한가? 네. 둘이 일단은 안 친해. 왜 안 친해? 실제로 안 친해. 왜 안 친한지 뭔가 약간 애매해. 친구라기도 그렇고 맞아. 또 뭐 마냥 뭐 사무적인 것도 아니고 맞아. 좀 질렸어 사실. 솔직히 얘기해. 우리 주말에 연락해? 안 하죠. 아예 안. 근데 나왜 그런지 알아. 왜요? 이게 너무 붙어 있잖아.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굳이. 솔직히 저는 가끔 가면 기동 씨가 우리 집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그때마다 꼭 피디를 한 명 데리고 가요. 왜요? 네. 무섭대. 어색해서. 무서운 거 아니고 약간 결혼한 거 같아요. 와이프 같아. 어색해요. 뭐야. 이해한다. 둘이 밥 먹으면 일 얘기를 제일 많이 해 사실. 아, 맞는데. 예전 같으면 여자 얘기하고 당구 누가 이기니 스타 누가 이기니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둘이 밥 먹으면 3시간 먹으면 3시간 동안 일 얘기 회사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컨텐츠 뭐가 문제니?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보다 친구의 관계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친구 관계가 거의 너무 좌우거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꿀 생각이지. 예전에 그 모습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모습이 있어. 있긴 있어. 있어. 다만 그 모습을 못 보여주게 하는 걸림돌들이 없어. 다른 게 너무 예를 들면 뭐 사장이라서. 사장이란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 친해질 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줄게. 기회를. 맞아. 그러면 이제 PD들이 우리한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촬영할 때로 꼭 한정 지어야 돼. 아니 이렇게 그냥 봐. 그냥 이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밤새도록 얘기하고 있어. 이래야 한쪽 TV가 재밌어진다. 기영이 형 오늘 좋아. 기영이 형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그럼 말 없는 형인데. 촬영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난 좀 반대야. 또 뭐 있어 또 뭐. 나 이제 TV팀이잖아. 우리 TV팀은 기획을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야. 불들려해? 기획 3일 동안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획을 엄청 열심히 하고 최종 완성감을 들고 가지? 촬영 10분 만에 다 갈아엎어져. 맞아. 모든 게 출연진들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 바뀌어. 아무 짝이 쓸모 없어. 내가 왜 있는데 내가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물론 이렇게 나가서 잘 나온 경우도 많아. 실제로 재미있는 경우도 많아. 근데 만약에 기획대로 안 가서 촬영이 잘 안 나오지?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좀 해야 되나? 피드백 할 땐 냉철해. 얼마나 기획대로 했으면 몰라. 진로대로 찍어왔는데 냉철해. 아니 그래서 가끔 업로드 분을 보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 이거 재밌는데 왜 이렇게 빨리 넘기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 이래서 넘기는 거야. 쓸 게 하나도 없어. 빨리 넘기는데 답답할 게 많지. 피디들 없을 때부터 우리가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다 했잖아. 그때 그 습관이 남아있어갖고 계속 그 내 마음대로 촬영하면서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채널을 되려면은 이분들의 기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지. 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거는 감수해야 돼 이제. 믿고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조회수가 막 5만 달이 나온다. 아니, 이때까지는 잘 안 나오면 40% 돌리긴 해. 맞아. 그다음으로 의향이 있어? 의향이 있고 사실 잘 안 나오면 사실 탓은 내 탓이나 너 탓이야. 뭐가 어떻게 됐든. 와 마지막에 바로 그냥. 바로 이미지를 그냥. 바로 그게 진짜 같은 거야. 그래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지금 얘기하면. 이거? 씨발 이거. 나 진짜 억울함이 뭔지 알아? 맨날 우리 둘이 싸워. 똑같이 싸워. 에이 대머리 새끼, 어이 돼지 새끼 싸워. 그러다가 5분 뒤에 얘가 혼자 정리해. 아 그래 내가 대머리다 그래. 이러면 나만 병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철없는 아이 되는 거야. 진짜 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영리하게 막 이렇게 막 약속 빠르게. 근데 제얼립은 시작했으면서 당해. 근데 엄청. 웃겨 그게 진짜 그게 그래요. 웃겨. 그게 진짜 실제로 기분이 나빠요? 아, 저렇게 기분 나쁘겠니?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그게. 왜 기분 나빠? 아니, 내가 지금도
사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나에 대한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나 피해식이 좀 있어. 아니 소리야. 이거야 172인데 무슨 열등감이 있어 내가 얘한테. 172도 아니야. 이 새끼 169예요 여러분들. 이런 재미였어. 네, 맞아 원래 우리 기준 이거거든. 되는데. 맞아 맞아. 삐진 거 같은데 지금. 후자지 아니야. 아 삐지지 말고. 삐졌어. 알았어, 삐졌어. 알았어. 미안. 안 삐졌어. 삐졌다고 프레임 씌우지 마. 또 그다음 넘버 포 한번 얘기해 봐. 막내네요 막내. 막내 은탁.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궁금한 게 선왕 영향력을 맨날 말하는데 그걸 왜 말하는 건지. 논란의 선한 영향이야. 논란의 선한 영향이야. 야, 핫도그 TV 최대 실수 중에 하나면 나도 그게 나도 내가 한 내가 입 밖으로 꺼낸 얘기 중에 한 제일 큰 실수인 것 같아. 선한 영향을 내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는 사실 선한 영향력까지는 몰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맞아. 뭐 우리가 하기엔 좀 너무 좀 파이가 커. 근데 왜 그런 건지. 왜 아니 멋있는 걸 하고 싶었겠지. 아, 아, 옛날에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야. 그렇지. 사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하면 사람들이 댓글로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 막 동토커플도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 사실. 사람들이 아 두 분이 진짜 너무 선한 영향력을 주신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취해. 예, 네, 아, 저희가 이 채널을 한 이유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었고요. 그럼 인터뷰 몇 개 했잖아. 아, 이거 있어요. 그 30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아. 마지막 엔딩멘트를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잘라냈었었거든요.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피드백 때 뭐라 했냐면, 이 부분 넣어주세요. 연말 영상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그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건 진심인데 그러니까 기동님하고 재열님은 보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성향이에요 전 생각은. 근데 이게 좀 너무 크게 너무 갔다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야. 진짜 순수한 마음이야. 근데 이거를 이만한 무슨 간디인 것처럼 맞아 테레사인 것처럼 맞아 그 문제다. 근데 그게 팩트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잘 전달될 거예요. 하여튼 그 오늘부로 이 시간 이후로 서양 영향력은 그냥 모두 그냥 폐지 잘 폐지. 핫도그 TV 공식 발언. 핫도그 TV 서양 영향력 애초에 1도 없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그게 우리 수평할 것 같아. 아, 우리가 갑자기 나쁜 놈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 아 좋은 얘기였네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바빴잖아요. 재작년 지난. 그때랑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조회수가 좀 달라요. 그게 저는 제 낙은 그거였어요. 편집한 걸 보고 댓글이 재밌다고 하고 막 달리고 조회수 진짜 잘 나오면 그게 원동력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니까. 어때요? 조회수가 안 나오고 보는 거 사장의 입장에. 몰라. 너 어떠니? 너 조회수 보니? 조회수 봐요? 아 보죠. 생각 많이 하죠. 다음 달 월급 안 넘어. 아 제일 많이 받는. 네. 생각밖에 안 해. 저희가 실적이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 오늘 올리면 내일 나와. 이런 일이 어딨어 이 세상에. 거의 인스턴트로 나온단 말이야. 맞아. 회사 분위기가 조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뭐 축제야 여기가? 파티장이야. 아침에 아침에 박수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기 시작하고 천천히 나가지 마.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때 그 숨소리가 좀 나요. 맞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좀 엄청 민감하죠. 맞아. 조회수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데. 맞아. 우리가 편집을 하면 엄청 그 공을 쏟고 애를 쏟고 뭘 다 쏟아냈는데 영혼을 갖다 가야지. 다 가죠. 그렇게 해서 딱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서 댓글. 좀 뭔가 아 맞아. 댓글이 진짜. 맞아.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는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막 장난치고 이런 거 사실 너무 웃기지.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댓글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맞아. 다 괜찮아. 두 분이 진짜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난이고 개그들인데 그리고 모든 합의하에 올리는 거 맞아. 영상들이 그 얘도 웃기다고 하고 나도 웃기다고 우리 막 빵빵 터지면서 영상을 피드백하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정반대일 때가 가끔 있어. 내가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이러면.
좀 아무튼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전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 그래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맞아, 나아가야 돼. 이걸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기동대원 몰래. 맞아. 일단 옛날에 비해서 안 친해졌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여행을 한번 둘이 보내면 어떨까? 아, 친해지길 바래. 네. 친해지길 바래. 네. 그거 치는데. 안 치는데? 이거는 저희 아, 근데 저희가 그냥 보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 잘 듣겠다 했으니까. 아, 계획대로 하라고 하긴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아,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서 사장과 직원이 되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중요해. 친구 둘이서 가는 여행. 친구 둘이서 가는 여행. 고등학교 돌아가라고? 네. 그럼 내가 얘를 존나 괴롭힐 텐데. 차라리 그런 거할 없어. 얘가 심한 괴롭힘을 당할 텐데 나한테. 얘 그때 트라우마로 가끔 자다가 악몽 꾼대.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동아. 그리고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기념으로 네. 우리 컨텐츠들도 어떻게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가자. 이대로는 안 되잖아.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해성 같은 컨텐츠 먹방. 국가 먹방이 아니죠. 아 이제 이름 바꿨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네. 몇 개 해놨는데 네. 어, 반응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네. 정기 편성 될 거예요 이제. 정기 편성으로 이번에 네. 새로운 컨셉과 함께. 근데 사람들이 이거 엄청 좋아할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먹방 컨텐츠인데 제목 오늘 나왔잖아. 저 좀 멋있는 이름 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었죠? 맛깽. 아, 맛깽이었는데. 식계에서 막. 그래서 맛깽 이름이? 저희 스타일대로 맛탐정 코큰남. 코큰남? 맛탐정 코큰남. 코큰남? 맛탐남. 그러니까 이게 맛탐정 코큰남도 있고 시트콤과 여행을 고정 컨텐츠로 하고 사장님도 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신입 PD 일기도 드디어 진짜 신입 PD가 드디어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 가지 계획을 짰어요. 네, 요거는 이제 좀 재정비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나는 그거 알지. 우리는 5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놓고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쉬면 뭐 여행 가서 촬영이나 와야 될 거.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사실. 지금도 그래, 사실. 진짜 쉬는 콘텐츠. 진짜 쉴 때는 뭐 할까? 라고 뭐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 압박감이야. 어, 뭐라도 안 찍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전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얼마 쉰다는 게. 막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남들은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쉬는데. 아. 좀 소심하게. 짧게 쉬자. 7만? 근데 그게 저희가 마냥 쉰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정리. 어떻게 보면 저는 핫도그TV 2.0? 아, 그쵸. 네, 핫도그TV. 그동안 1.0. 시즌2에서 시즌1 공식 이제는 네, 시즌2로서 다시 거듭나는 순간이 이제는 오지 않을까. 어? 채널 이름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 어, 진짜 시즌2에서 한번 달려봅시다. 네. 진짜. 잘 나와보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맞아, 맞아. 따라올 준비 됐나요? 네. Are you ready?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핫도그TV 시즌2를 이제는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언젠가 돌아올게요. 바이. 아, 안녕.